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드림지게차는 달려갑니다. 지금 여기 계시는 분,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그 구독자분이에요. 예전 동영상에 나오셨던 바로 그분이죠. 오늘 작업은 대포뜨기라고, 일명 대포뜨기라고 하는데, 이 파이프를 지하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가 길어서 가로로는 못 들어가잖아요. 세로로 떠서 들어가는 걸 대포뜨기라고 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포처럼 생겼어요. 일단 요거를 먼저 하차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하로 들어갈까?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고요? 근데 여기도 꽤 한강 골목인데 이상하게 작업만 하려고 그러면 차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. 자리만 잡고 지게차가 파이프만 뜰라 그러면 차가 오고 차가 오고. 일단 파이프는 세 다발 싣고 오셨는데 그 중에 두 다발만이라니까요. 대포뜨기는 두 번만 하면 되네요. 작업자분이 신호해 주시니까 돈 받고 두 다발은 그냥 금방 뜨죠.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파이프는 굉장히 미끄러워요. 파이프뿐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떠 있게 되면은 한 발로 떠서 수평을 잡아줘야 되잖아요. 올라갈 때까지는 왼쪽에 있는 발은 대부분 안 풀어줍니다. 저 옆에 있으면 위험한 거죠. 저를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. 이것도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. 빔 한번 미끄러져 갖고 아주 시급한 적 있어요.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. 비 오는 날은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. 요새 한 이틀 비가 와갖고 진짜 신경 바짝 써야 될 날들이 많아지네요. 앞으로 장마철 되면 더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. 비가 이 지게발에 묻으면 엄청 미끄러워요. 됐어요? 젖은 지게발 위에 새 파이프란 것은 빙판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또 이렇게 긴 파이프 같은 경우 급회전 금물이죠. 급회전하게 되면 그냥 미끄럼 타는 것처럼 쫙 미끄러질 거예요. 파이프를 저 사각 진입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계 설치 중이라서 엄청 어수선해요. 그리고 그렇게 넓어 보이지가 않죠. 어쨌든 뭐 일단 내려놓는 게 일단 문제니까 하차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죠. 오른쪽이 빨간 차만 아니었으면 그냥 한 번에 놓을 수가 있었는데 이 빨간 차 때문에 또 몇 번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죠. 차만 어떻게 빼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마음에 맞게 놔주지가 않았어요. 어쩔 수가 없죠 뭐. 오늘 오랜만에 대포뛰기 하는 거라서 영상을 거의 풀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작업하는 그 속도 그대로 또 녹음된 그 소리 그대로 풀영상으로 올릴게요. 좀 지겨울 수도 있죠.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? 보시다시피 하차하는 짐은 간단합니다. 일단 파이프 두 다발 한 번에 뜨고 다음에 요 부석 바레트
그리고 구석에 있는 기계 하나. 세 번만 뜨면은 이제 하차는 끝이에요. 하차는 끝이고 이제 지하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실 바닥이 물 때문에 또 굉장히 미끄러워요. 내려가는 길이요.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. 근데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지게차는 바퀴가 서 있는데도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. 그런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. 브레이크 밸브도 지게차가 미끄러지면은 순간적으로 멘붕이 옵니다. 그 대처 못하면은 큰 사고 나는 거예요. 그 무거운 게 그냥 쭈르르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.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으면 후진기어를 넣는 거고 뒤로 내려가는 길이었으면 전진기어를 넣어야 돼요. 기어를 반대로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을 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. 이걸 그냥 내려갔다가는 큰 사고가 나요. 내 제어가 내 맘대로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땅이 이렇게 비탈길에 젖었을 때는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. 지게차 타이어가 마찰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.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때는. 아, 요것도 제가 경험해 봤어요. 한 꽤 오래됐는데 아파트 현장이었는데 그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이었어요. 지하실로 벽돌 갖고 내려가는데 이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쭉 미끄러져 내려가요. 그때는 약간 당황해갖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내려가는 그 램프 벽 쪽에 지게차 살짝 문대면서 섰어요. 근데 야 진짜 겁나더라고요. 그나마 이제 한참 공사 중이 신축 공사장이었고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죠. 그날 그거 올라올 때도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갖고 후진으로 간신히 올라왔어요. 그 잘못하면 올라오지도 못합니다. 후진으로도요. 너무 미끄러우면은. 비 온 다음에 지하실 내려갈 때는 꼭 살펴보고 내려가세요. 뭐 물론 뭐 그냥 눈으로 본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봐도 보일 거예요. 못 올라올 것 같은 그 각도는. 이제 마지막 기계까지 하차하고 대포뜨기 들어갑니다. 기계가 발 넣는 곳이 좁은 데다가 그 밑에 바퀴가 달려갖고 간신히 발을 모아도 이 기계가 삐뚤게 떠지네요. 이거 되게 위험하죠. 이것도요. 일단 뭐 하차할 때까지 잡아줬는데 운반할 때는 또 그 손을 놔버리셔갖고 제가 불안불안했어요. 자 보이시죠. 기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죠. 요거 조금만 잘못 충격 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사이로 낀 게 아니고 밑에서 들었는데 이제 왼쪽 바퀴 위에 지게발이 걸쳐져 갖고 삐딱한 거예요. 요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. 내릴 때까지 잡아주더니 왜 또 그냥 가시는지 참. 끝까지 잡아주셔야 되는데 엄청 흔들거리잖아요 지금.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이거 그냥 발라당 자빠집니다. 순식간에요. 불안하면 꼭 잡아달라고 하셔야 돼요. 땅이 지금 그나마 좋으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데 이거 땅에 조그만 그 요철만 있어도 넘어가는 거예요. 인제 잡아주시네요. 이거 영상 보니까 좀 더 불안해 보이네요. 이거 그냥 잠깐 사이인데 이거 휙딱 넘어갔으면은 이거 뭐 일 헛일 하는 거죠. 일단 밑에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 못을 먼저 주워야 돼. 이런 신축 건물 같은 경우 그냥 빵꾸가 날 수 있어요. 밖에 있다가 내일 빵꾸 날 수도 있고.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제가 지게차 세워놓고 못 주스러 간 사이에 요거 지금 구독자분이 편의점에서 지금 커피 사갖고 오시죠? 저를 지금 유심히 살피고 가셨어요. 이따 못 주워갖고 올라오는데 다시 오셔갖고 일부러 오십니다. 저 옆에 현장에 작업하시다가 또 커피까지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.
유튜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 다 있습니다. 구독자분께서 일부러 찾아와서 또 커피까지 주고 가시니 정말 참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내려가는 길에 못이 엄청 많아요. 그 일일이 다 죽고 있는 중이에요. 그 못 하나가 저 지게차한테는 아주 쥐약이거든요. 잘못 밟으면 그냥 박혀버려요. 제가 또 못을 줍는 동안에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오셨죠? 제게 또 커피를 또 일부러 또 주고 가셨어요. 정말 반가웠고 정말 맛있게 마셨습니다. 저 지금 작업하느라고 길게 또 말씀도 못 나누고 어쨌거나 고맙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꼭 커피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뭐 또 만날 일이 있겠죠? 물론 같은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요. 오늘도 참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. 제가 여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현장에 철거를 하고 계셨으니까요. 일단 진입로에 내려갔는데 쓰레기가 하나 있어요. 길이 미끄러운 거 확인도 할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에 물이 잔뜩 있죠? 이게 굉장히 미끄러운 거예요. 내려가는 그 양 옆에 지금 비계 설치가 완전히 안 끝나갖고 자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요거 쓰레기 자루를 건질래니까 아 쉽지가 않아요. 그것도 바닥은 미끄럽고 거꾸로 처박히 내려가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작업이 이것도요. 그나마 이제 물건이 가벼우니까 괜찮죠. 대충 놓고 지게발로 밀어버린 다음에 후진으로 올라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미끄럽네요. 그나마 다행이죠. 이거 미끄러웠으면 아주 멘붕 올 뻔했죠. 이제 작은 파이프부터 내려가는데요. 대포뜨기 할 때 이 바닥으로 지게발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자재 위에다가 지게발을 얹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위로다가 지게발을 얹게 되면은 이 마스트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 놓을 때는 이런 지하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골목길 같은 데 갈 때 있죠. 좁은 골목길 같은 데. 그때는 이제 위에도 상관이 없어요. 아래를 뜨게 되면은 자재가 높이 올라가는 거고 위에를 뜨게 되면은 지게차 행가방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앞뒤로 다 가세요 이거. 앞뒤로 다 걸어주세요. 보통 지게발 위에 저 앞에 쪽에다가 나무를 하나 고이고 이 뒤쪽에다가 쿠사리를 다 한번 묶어주는데 저는 앞뒤로 다 쿠사리를 매줘요. 지금 저 두 분 계신 데 있죠? 이분 지금 매고 있는데 하나 매고 그건 기본으로 매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나무 고임 밑에도 하나 더 매줘요. 뭐 하나만 걸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두 개를 매면 훨씬 안전한 거죠. 귀찮더라도 한 번 더 매는 게 좋아요. 안전을 위해서 뭘 못합니까? 왜냐면 이거 회전하다가 이 파이프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두 개 매주는 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. 여기도 지금 제가 두 개 매자 그러니까 하나만 매자 그러셔갖고 그냥 뭐 그냥 내려가 보는 거예요. 뭐 조심해야죠. 이제 보시면 이게 대포처럼 생겼잖아요. 왜 대포뜨기인지 아시겠죠? 이거 워낙 기니까 회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보통 지게차 길이까지 하면 10m 충분히 넘어가죠. 요걸 이제 회전하고 요 회전해갖고 다시 이제 후진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. 저 파이프 끝으로 어디 때리면 안 돼요. 지금 파이프 엄청 왔다갔다 하죠. 엄청 세밀하게 다니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땅이라도 안 좋아 충격받으면은 지금 앞에 쿠사리를 안 맸지 않습니까? 이렇게 대각선으로 휙 돌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지더라도 엄청 작업하기 불편해지죠. 자 대포 한 방 쏴볼까요? 꼭 날아갈 것 같죠 폭탄이요. 이제 그냥 이렇게 대포를 들고 내려가는 겁니다. 후진으로요. 다만 이제 노면이 너무 젖어갖고 미끄러워갖고 걱정이 되긴 해요. 이 이제 파이프 중량까지 쏠리면은 지게차가 더 미끄러워지잖아요. 그럼 마찰력이 생겨야 되는데
미끄러울 때는 그 마찰력을 이 무게가 밀고 나가 버려요. 그래서 마찰력이 없어지면은 지게차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요. 바퀴 제어가 안 되는 거죠. 다행히도 생각보다 미끄럽지가 않았어요.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앞으로도 올라올 정도면 이렇게 미끄러운 게 아닙니다. 너무 미끄러운 곳은 지게차가 앞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 올라와요. 후진으로 올라와야지만 간신히 올라올 수 있죠. 운반하는 거리가 짧아갖고 그나마 다행이네요. 자 이제 잘 보세요. 이게 좌회전으로 회전할 때 이 파이프가 출렁됩니다. 이게 앞에 안 묶었기 때문이에요. 보시죠, 이렇게 많이 출렁되죠. 이게 살살 움직였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좀 약간만 더 급하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앞으로요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. 되도록이면 두 개를 묶으세요. 뭐 급한 일 없잖아요. 안전이 최고지. 뭐 물론 뭐 하나 갖고 해도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 갖고 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그만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두 개를 묶는 게 좋다는 얘기죠.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하나만 묶고, 지금 저도 오늘 하나만 묶고 작업을 해드리잖아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작업시키시는 분들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게 탈착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거죠.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랬죠. 이거보다 훨씬 큰 많은 파이프였어요. 한 다발이 요거 다 합친 거, 위에 것까지 세 개 합친 거 정도 되는 다발이었는데 그거 들고 내려가다가 한번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. 왜냐면 지하 램프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비탈진 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있잖아요.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오는데 그런 데는 이 앞뒤 수평뿐이 아니라 좌우 수평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잘 미끄러지는 거예요. 파이프랑 파이프도 세고 지게발도 세잖아요.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때는. 뭐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. 그런 거는 생각해서는 무조건 두 개를 엮어주면은 그럴 위험에서 많이 줄어들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밀고 나가셔야 돼요.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를 묶고 내려가면은 그럴 일이 없던 얘기죠. 이분들도 이제 한 번도 안 당해 보셔서 이제 저보고 하나를 묶으라 그런 거죠.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 파이프 다발도 크지 않고 또 내려가는 곳이 일직선으로 내려가게 돼서 제가 그냥 하나만 묶고도 그냥 내려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상황이 조금 안 좋다 그랬으면은 저는 저분들이 하나만 매라 그래도 저는 끝까지 두 개 매야 된다고 고집을 피워서라도 두 개를 맸을 거예요.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 분명히 두 개 매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매야 된다 그러면 저 그냥 가버려요. 왜냐면 저는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. 여기서 얼마 돈 버는 것보다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정말이에요 저는.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현장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매고도 그냥 수긍하고 내려가는 거예요. 근데 마음은 제가 지금도 두 개 메고 싶어요. 언제든지. 항상 대포뜨기 할 때 상황이 허락하는 한 앞뒤로 구사리를 매준 다음에 발을 한번 자동발을 약간 벌려주면은 더 단단하게 결착이 돼갖고 훨씬 안전해요. 그렇게 안전한 방법을 두고 후퇴요. 이거 구사리 하나만 더 매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. 저는 이제 이 현장은 이제 간단하니까 그냥 해드렸는데 다른 것 같았으면 저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죠. 무조건 두 개 매갖고 내려가요. 아니면 말고요. 어쨌든 대포뜨기라 그러니까 이게 대포처럼 생겼잖아요. 발사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. 이 파이프는 아까 그 파이프보다 조금 더 크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가죠. 그럴 때 조금 더 긴장을 해주고
살살 내려가 줘야 되겠죠. 회전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. 회전만 조심하시면 돼요. 이 내려가는 입구의 천막이 비에 축 처졌잖아요. 아까는 안 닿았었는데 지금 또 닿았고 또 전 물이 다 쏟아져갖고 길이 더 미끄러졌어요. 이거 자꾸 미끄러지네. 오늘 완전 수중전하네요. 이런 비탈길 내려갈 때는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. 저 물이 이리로 쏟아졌으니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여기가요.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갈 때는 이렇게 몸으로 한번 익혀졌기 때문에 이 도로 상태가 두 번째 내려갈 때는 훨씬 수월해지죠. 그렇다고 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. 이렇게 별일 없이 내려가면 좋은 거예요. 이제 회전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죠. 조심해서 회전하시고 이 거리 감각이 여기선 제대로 없을 수가 있어요. 분명히 안 닿을 것 같은데 닿기도 하고 닿을 것 같은데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중요하게 회전해야 될 때는 작업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봐주고 돼 있습니다. 잘 안 보이는데 혼자서 무리해서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. 파이프 두 다발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. 이제 나머지 부속품하고 장비 한 번만 내려오면 되네요. 어쨌든 이 대포 뜨기 하는 거는 양이 많으나 적으나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많이 할수록 이 도로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지형에 익숙해지게 되면 조금 방심하게 돼 있어요.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.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이 긴 물건 작업할 때는 항상 긴장감 주시면 안 돼요. 그러다 방심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. 작업 끝나면 이제 쿠사리부터 챙기셔야 돼요. 쿠사리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잖아요. 얼른 쿠사리부터 챙겨놓고 저 이제 지상세계로 올라갑니다. 길이 엄청 미끄러워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마찰력이 좀 있어갖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. 혹시라도 앞으로 미끄러서 못 올라가면은 후진으로 올라가시면 조금 더 잘 올라갈 수 있어요. 타이어도 덜 닳겠죠. 잠시만요. 역시나 팔렛 하나라도 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내려가면 안 돼요. 살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. 깊이 들어가고 깊이 그냥. 이런 장비 같은 경우 폭이 좋기 때문에 일단 지게발을 최대한 깊게 넣어주고 또 구사리를 묶을 때 있으면 무조건 한번 묶어주세요. 이 묶어주는 게 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겠죠. 조그만 기계라도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. 뭐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또 이거 하나 망가지면은 이분들 당장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항상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묶는 거예요. 귀찮더라도.
근데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 올린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.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역시 안전이라는 말 같아요. 아, 안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안전 안전 그래도 부르짖고 살아도 주위에 보면 안전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. 제 동영상 봐주신 분들만이라도 일단은 안전만큼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. 방금 고속철도 기지창에 갔다 왔는데 거기 아직 공간 가는 글귀가 있더라고요. 안전은 우리 모두의 목표다. 맞습니다. 저 혼자만 안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안전해서 사고 없으면 참 좋잖아요. 자,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해요. 아, 이거 칭찬인가요? 앞으로 이 현장을 저만 오라 그러시네요. 도대체 우리 그 앞에 사장님은 왜 이렇게 빨리 하셔갖고 또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? 그나저나 이거 제 현장이 아니라서 이거 뭐 제가 오고 싶어도 맘대로 올 순 없어요. 뭐 올 수 있게 되면 오겠죠 뭐. 하여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칭찬 맞죠? 자, 누구든지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. 너무 빨리지 않게 부드럽게 천천히 하셔갖고 사고 안 나고 하시면 칭찬 받을 수 있어요. 급하더라도 급한 것처럼 안 보이셔야죠. 저도 급했는데 저도 대부분 급하지만 안 급한 것처럼 일합니다. 자, 이제 여기 작업 끝났으니까 아까 그 구독자분 얼굴 한번 더 뵙고 가야죠. 지금 일하고 나온 바로 옆에 현장에 그 뭐 철거자가 바로 오셨어요. 근데 저기서 이제 고철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철거하는 거 아닌가요? 모르죠. 그건 하여튼 너무너무 반가워갖고 한 번 더 인사하시고 몇 마디만 나는 것도 제 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. 부지런히 또 갔습니다. 하여튼 뭐 커피 너무너무 잘 마셨습니다. 이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. 벌써 두 번째 마주쳤잖아요. 이분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